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1세기 국소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 한국경제 대전망은 경제추국연구소 이근수장님 필두로 2017년부터 발간된 세 번째 도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성과 34민의 명징한 미래 인사이트를 통해 경제를 넘어 협력과 상생 그리고 혁신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경제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이근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이근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경제추경연구소장이십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장, 경제연구소 및 국제협회장, 유엔본부 개발정책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이근 교수님의 전반적인 개요 및 2019년 경제 전망, 남북한 경협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좋게 들리나요?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희 책 론칭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간담회 개요가 있는데요. 요 순서대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한 5분의 10분 정도씩 쭉 발표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제가 전반적인 개요 중심으로 큰 틀을 얘기하고 이어서 제 왼쪽에 있는 중앙대 유덕현 교수께서 거시금융 쪽과 재정 안정성, 또 아까 우리가 얘기할 재정 트릴레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제 오른쪽에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 원장, 현 한림대 개공 교수께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쪽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계시는 김호원 서울대 산학인정중증 교수, 전 특허청장이시고 국무조정 실장 하셨는데요. 2019년 산업 부분에 대해서 국제 성장의 어떤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주시겠고요. 마지막 제 오른쪽에 김규영 박사, 인천대 조교수이고 원래 중국에서 잘하신 분인데 현재 이제 서울대 박사하시고 캠프에다가 지금 인천대에 교수를 했는데 중국 경제 전망과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맡은 파트 전반적인 파트인데요. 그책 성문에 좀 썼지만은 좀더 여기를 부인해서 하면은 작년에 이맘때쯤 제가 이 책을 낼때 그때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겉으로는 좀뭐 성과 좋은 지표가 있는데 속으로 좀 많이 좀 앓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썼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비슷한 키워드로서 외환 내환,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변 세계 경제 정치가 굉장히 그 많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고 특히 중미 갈등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근심도 굉장히 많아지는 다시 말해서 소득주 성장이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그런 인식이 커지고 있고 반면에 퇴출주 성장은 아직 수가 안 나는 이런 어떤 여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구현하면은 저는 그걸 좀더 상해 보니까 결국은 세계의 어떤 외우 그러니까 한국 경제 밖에 어떤 세계 경제 차원에서 세계의 큰 근심 또는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 봐도 세계에 큰 근심거리가 있고 그다음 하나의 기회창 또 나머지 북한인데 그래서 세계 외부로부터의 걱정 그다음에 세계 내부로부터의 근심 그다음 하나의 기회창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럼 세계 외부는 뭐냐 하면은 세 가지 하나는 첫 번째로는 지금 세계사가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계사가 큰 역주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태보인데 그동안 세계 경제 파라다임인 자유무역주의가
회복하고 보험금지 파라다임이 단기적 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장기 추세로서 세계사가 새로운 역주행을 시작했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의 태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퓰리즘과 또는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조금 좀 그 권위적인 성격의 지도자가 미국, 중국, 러시아 뭐 다 이렇게 등장하면서 세계의 민주주의가 태보하는 또 새로운 어떤 상황에 들어 있고, 세 번째로는 중미 갈등이라는 것인데, 크게 봐서 이것은 새로운 냉전기에 들어섰다. 친냉전기.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말해서 보험업지의 등장, 민주주의의 위기, 친냉전이라는 이 세 개의 큰 흐름이 지금 세계사를 거꾸로 가고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이런 상황이 있느냐, 그 근본 원인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제대로 못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돈 찍기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것이 단순히 주가라든가 또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는데 실무 부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오히려 분배를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고, 분배 악화에 대한 불만이 국회에서 포퓰리즘과 보험역지로 갔단 말이죠. 그것의 마지막 10년 뒤에 현재 상황이 바로 자유무역의 태조, 보험역의 등장, 민주주의의 태보, 새로운 냉전의 질서의 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최소한 중기, 장기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유는 사채무역이라든가 또는 불균등의 심화 추세가 당분간 계속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세계의 추세를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동이 될 것이고, 끝하기는 전반적으로 세계적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위기가 언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하고, 구체적으로 돌피오 체제 자체도 굉장히 흔들흔들하고 거의 지금 이 마비 상태에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기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현재 위기가 발생한다면 뭐 가능성은 우리가 논란이 있겠지만은, 이전에 2008년 위기는 금융위기였는데 앞으로 위기가 발생한다면 더블 크라이시스, 중첩된 위기인데 금융위기하고 실물위기가 동시에 중첩돼 발생하는 것이 이전의 위기하고 다른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에 따라서 신흥국의 자본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신용경세, 다시 말해서 이미 터키라든가 아르헨티나가 그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자본의 자본 탈출에 따른 신흥국의 그 금융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미 갈등, 중미 무역 분쟁은 실물 부분의 위기를 발생시킨다 말이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볼 때 전세적으로 경기 위축을 나올 수 있는 중미 갈등에 따라서 중국의 성장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 미국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제 전 세계 전파되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이 두 개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어떤 그 보험금 조치에 때문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부채를 덜 사거나 팔게 되면은 그것이 추가로 미국 금리를 인상시켜서 그것이 또 추가로 금융위기 발생을 더 발생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더블 크라이시스 간의 상호 작용이 진행되는 상황까지 가능한다면은 세계 경제 굉장히 큰 크라이시스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한국은 뭐냐? 한국은 지금 가장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유럽, 중국, 인도와 FTA 체계랑 유일한 나라, 가장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이고 고도의 민주주의를 지금 발생해 왔는데, 우리가 이것은 가장 이전 파라다임에서의 어떤 가장 성과를 좋은 나라를 말해, 다시 말해서 이전 파라다임,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하고 민주주의란 파라다임에서 한국이 가장 좋은 어떤 체제를 발생했는데 이 파라다임이 끝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파라다임이 보험무역주의하고 민주주의가 퇴적 있는데, 한국은 가장 개방된 시장 기치하고 모든 문제를 발생한
약간 좀 뭐가 미스매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현재 새로운 파라다마에서는 각 정부 리더십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로 돌아오면은 내부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좀 존재 보인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디플레이션 벗어난 현상, 한국은 최근에 최저임금 같은 과도한 인상, 그 다음에 노동시간의 어떤 그 경직성 이런 것들이 주로 공급 측 쇼크입니다. 공급 측 비용 곡선을 올리는 쇼크이기 때문에 경제학 언론에서 총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하면서 비용이 증가되고 경제가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런 약간 조짐을 한국이 단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 첫 번째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식으로 한국이 과거 유럽 했던 식으로 노동의 보호를 증가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증가하는 그런 정책들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서 실업이 좀 더 지속되는 실업 지속이라는 어떤 바로 유럽식이었던 그 고실업 탐정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중기적인 전망이 가능할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이 지금 재정으로 맡고 있는데 재정에 대해서는 제출 강조한 재정 트릴레마, 다시 말해서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률, 국가 채무 이 세 개를 동시에 좋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스웨덴과 같이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려면은 국가 채무 비율을 누르면서 낮게 유지하려면은 채무 비율을 대폭의 조세 부담 상승이 불가하고, 또 낮은 조세 부담률 하에서 높은 복지 누리려면은 일본처럼 국가 부채 높아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둘만 할 수 있다는, 결국 이런 재정 트릴레마 상황에 한국이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저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약간 어떤 조짐이 보이고, 중기적으로는 실업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과거 유럽식이었던 그 고실업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결국 성장과 복지의 그 딜레마가 좀 더 구체화되면서 재정 트릴레마로 가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예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정부 특히 청와대 실장께서는 한국 성장률이 2.78% 되면 낮은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말했는데, 그것 이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8%라고 하는 추정이 공개해 볼 때 그보다 낮은 상황이랑 결국 한국이 높은 성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장이 높고 낮고는 별도 수치보다도 잠재 성장률과 비교해야 되는데, 한국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특히 내년에는 거의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면에서 한국 성장률 자체를 높다고 말하기는, 별도 숫자만 가지고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든 세 가지 외우하고 방금 든 세 가지 내환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은 결국 세 가지 외우의 어떤 그 하나의 표현을 하면은 세계 자본주의 위에요. 세계 자본주의가 보호무역주의 등장, 민주주의 퇴조, 신냉전 하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은 뭐냐? 한국의 세 가지 내부 금융시금을 요약하면은 결국은 저는 이것은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종말이에요. 동아시아 자본주의가 끝났다. 동아시아 자본주의 뭐냐면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고도성장과 분배가 같이 호전되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것은 고도성장과 좋은 분배인데, 그것이 끝나고 동아시아 자본주의들이 일본, 한국과 저성장과 나쁜 분배로 가는 나쁜 자본주의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도 위기이고 동아시아 자본주의도 끝나가는
이런 상황에 한국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정리를 해봤고,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미 갈등만 좀 더 얘기하면은 중미 갈등은 단순히 무역 갈등이면은 뭐 단계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역 갈등이 아니라 신냉전이죠. 신냉전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두 개의 강대국 간의 결국 헤게모니 싸움이고, 그렇다는 면에서 단기적으로 뭐 타협을 하더라도 두 나라가 계속 견제를 하는 그런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계속된다. 긴 새로운 냉전이 시작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G20 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중국이 무역 적자를 좀 줄이고 시장 개방을 좀 다른 식으로 타협이 조금 될지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미국 측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을 저지시키지 못할 것이고, 다른 면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계속된다는 거죠. 각종 비무역 차원에서 또는 정치 차원에서 또는 뭐 중국 유학생을 안 만다든가 또 이런 각종 차원에서 계속 전개될 것이라는 면에서 미중 갈등, 즉 신냉전 구도는 당분간 진행된다. 특히 과거에 그 일본이 막 미국을 쫓아갈 때, 추격할 때 미국이 일본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플라자를 통해서 일본의 성장을 주저앉혔는데, 그것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군사정치 면에서 미국과 같은 블록이기 때문에 일본이 양보를 한 것인데, 중국은 미국과 같은 어떤 군사정치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은 양보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미 갈등 교육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미국이 좀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둘 다 지는 게임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좀 더 버틸 수 있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구전을 하겠다고 이제 선택한 셈이라는 점에서 계속 세계 경제에 특히 강국사에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환경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데, 중국 얘기하겠지만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과거 중진국 함정을 채 벗어나기 전에 특기지 함정을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중진국 함정이라는 것은 미국 대비 인간 소득이 40% 넘는 것인데 지금 중국이 30%예요. 그래서 아직 중진국 함정을 채 못 벗어났는데, 강대국의 견제를 받는, 기존 선진국의 견제를 받는 특기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고, 경제 규모 면에서도 현재 중국이 미국 대비 60%인데 70%는 돼야지 뭔가 좀 붙어볼 만한데, 60%에서 언저리에서 지금 정체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한테 미국 경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것이고, 중국이 미국보다 커지는 시기가 10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많은 예상이 2030년을 잡았는데 최소한 2040년 정도로, 그래서 2015년에 중국이 미국 대비 62%가 됐는데 10년에 60% 떨어졌고 다시 10년에 20% 이런 수준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쭉 미국을 쫓아오다가 지금 최근에 60% 초반대에서 축이 정체되면서 중국의 미국의 견제를 받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그 하나의 기회창이 바로 북한인데, 이 기회창이 지금 좀 열리고 있는데 아직 충분히 못 열려서 그 창문 열고 날아가기에는 아직 날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창문 열려다가 지금 삐걱삐걱 뭐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단기적으로는 북한 한국 경제에 큰 기회창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빠른 것 같고, 좀 시간이 몇 년 더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얼마나 창문이 활짝 열릴지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차원의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덕현 교수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덕현 교수님은 현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동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미국 라이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조세연구원의 전문연구위원 및 세수 추진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유덕현 교수님을 모시고 거시금융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갖겠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 소리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섯 꼭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과 그다음에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이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 부동산 경기와 가계 부채, 그리고 다섯 번째 종합적으로 한국 경제 거시경제 전망, 이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향후 6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6차례, 2020년까지 6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였는데